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학을 강의하게 된 김동숙입니다. 지금처럼 어, 취업과 관련된 이슈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있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들께서 어, 직업상담학을 통해서 또 어, 여러 가지를 경험하시게 된다면 어, 새로운 길이 많이 열릴 듯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상담학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또 역할이 또 막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상담사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상담사로서의 자질은 상담사의 진실성입니다. 상담자로서의 진실성이라 하면 어, 그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상담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를 진심으로 수용하는 상담자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적 인간으로서의 자질이 필요한데요. 어, 내담자, 어,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는 무슨 어, 문제가 있어서 온다기보다는 어, 자기 자신의 어떤 자 실현을 목표로 해서 상담자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내담자를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자세를 치료적 인간으로서의 자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통찰력이 있는데요. 객관적인 통찰력은 음, 상담자가 상담자의 어떤 자신의 감정에 휘둘름이 없이 내 담자를 진실하게 바라보는 그런 자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어, 상담자는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자, 내담자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건강하게 사회인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어,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심리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심리학적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직업 현장 제가 직업 현장과 관련돼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선생님 제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음 그런 사람인데 저는 상담을 잘할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그렇죠. 잘하실 수 있는 자질이 또 있으시죠. 하지만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해서 좋은 상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심리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직업상담의 과정입니다. 직업상담의 과정은 관계를 형성하고 또 진단 및 측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개입하고 평가하는 이런 어,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처음에 관계 형성이라고 하면 자 이런 것입니다. 내담자하고 상담자하고 처음 만났습니다. 오, 굉장히 처음 만났기 때문에 서먹서먹하고 서로 탐색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 이 사람은 어떤 문제로 여기에 왔을까? 어, 이렇게 탐색을 하는데, 관계 형성이라고 하면, 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잘 보듬어 줄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제가 선생님의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신뢰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진단 및 측정 단계에서는요. 음, 주로 이루어지는 게 심리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직업 상담이 어,